안녕하세요. 쨔쨔의 오락실입니다. 오늘도 신비아파트 퀴즈쇼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파카브라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은이었죠? 가은이 도망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조명탄이었어요. 가은의 휴대폰 색은 핑크색. 가은이 지하에서 발견한 건 시온의 심장이었습니다. 시온이 과거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빛에 타버려서였고요. 본체의 정체는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하리는 결계를 뚫기 위해 신비를 소환했죠. 결계를 차원의 틈으로 나간 이는 바로 이안이었어요. 시온이 가은의 피를 노린 이유는 파르켈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였고요. 시온의 약점을 발견한 사람 역시 가은이었습니다. 마을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 신비는 요술 쿠션을 사용했죠. 시온은 결국 가은의 피를 얻었습니다. 예쁜 가은이 얼굴에 상처가. 하리 둘이는 어떤 귀신을 합체하여 소환했나요? 바로 슬렌더맨과 정목기. 시온의 특기는 무엇인가요? 강력한 힘 아니었나요? 아이고, 틀렸네요. 신비가 빛을 조심하라며 이안에게 권한 건 바로 선크림이었습니다. 어? 새로운 공룡 친구 이름은? 아, 코리오, 코리오. 코리오는 누구인가요? 4번! 네! 여기까진 알겠고, 어머나! 모르는 문제예요. 코리오는 어떤 도시의 대표 캐릭터인가요? 큰일 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거나 찍겠습니다. 4번! 헉! 코리오 어디서 만났죠? 어이구, 갈대숲? 헉! 이게 뭡니까? 어렵네요. 코리오가 처음 발견된 모습. 정곡항! 아, 이건 어떻게 맞은 거지?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오늘도 4개나 틀렸네요. 친구들은 다 맞췄나요? 아, 오늘 코리오 문제만 아니었어도 1개 틀리는 건데 어쨌든 오늘도 20개는 다 못 맞췄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고스트헌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